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 일요일 밤입니다. 편하게 잘들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댓글 한번 우선 함께 합니다. 6월 1일 주식에 입문한 주린이입니다. 처음 선생님이 두 분을 소개받고 일주일 시청 후 소개해 주신 주식 몇 주식을 구입 한 달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한 달 지켜보니 어땠습니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적인 그러한 종목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주식의 역사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 수익 냈던 차트들 계속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지 저를 믿고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20년 전 주식도 모르고 증권사에서 권하는 주식으로 그때 돈 1억을 넣었거든요. 이야, 20년 전에 1억이면 그때 1억, 지금 1억 분명히 다르죠?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화폐가치의 하락 아닙니까? 근데 인정을 하면서 왜 현금을 들고 계십니까? 인정을 하면서 만약에 뭐 30년 전에 뭐 100만원 그럼 아유 그때 30년 전에 100만원하고 지금 100만원하고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다. 그러면 분명히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은행에 넣어둔 사람들이 있어요. 데미지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증권사는 쳐다도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 증권회사 방문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니까 어플을 깔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 그 다음에 사는 방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증권사에서 추천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죠? 여러분들 가서 2023년부터 증권 세금에 대해서 변동 생깁니다. 그거 물어보세요. 거의 다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새로이 가입하게 되면 사람들 보게 되면 이런 거 추천하라고. 또 어떤 거 추천하게 되면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또 이익이 생깁니다. 또 어떤 이 증권 어떤 주식 목표 금액이 있어요. 이거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또 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좋은 주식 수익률을 보고 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에서 거기서 권하는 주식 절대 사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이분도 20년 전에 1억을 넣었어요. 데미지가 너무 컸대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제는 나이가 58년생 저하고 동갑이시네요. 제 나이 아시죠 여러분? 저도 58년생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에 넣어둔 조그마한 돈 금요일날 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수를 하려 합니다. 사고 싶은 종목 한꺼번에 매수가 맞는지 이것도 분할 매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희망의 빛이 찾아오련지요 하셨습니다. 분할 매수해야 될지 한꺼번에 사야 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어젠가 그젠가 올려드렸죠?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살지 분할로 매수할지 하락할 때만 매수할지 그 영상 올려드렸어요.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달 수입이 얼만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출이 얼만지 또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꺼번에 사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또 투자하는 스타일이 또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이러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한꺼번에 살까요? 분할 매수할까요? 아, 저는 모르죠. 한 달에 얼마 넣으실 건데요. 또 얼마 모으실 건데요. 또 재산이 얼마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자, 봅시다. 이분 참 잘하셨어요. 6월 1일 한 달 전부터 새로 시작하셨어요. 큰 돈 넣지 마세요.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신을 갖고 하지 않는 한 큰 돈 넣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미국 S&P 500 종목
또뭐 전기차 종목, 삼성전자 넣으면은 하루에 5일, 1개월, 6개월 연중, 그러면은 올해 초부터 오늘 현재까지가 연중이에요. 또 1년, 5년 최대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는지 다 나옵니다. 참 편해요, 보기가. 그러면 이번에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봅니다. 한 달간 2.62% 상승했어요. 1,320원에서 1,590원. 4월 9일 날 시작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또 미국 테크 탑 10, 또 코덱스 미국 S&P 500, 또 미국 나스닥 100 TR 다 4월 9일 날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금 안 됐죠. 한 달간 2.62% 상승했어요. 은행에 한달 넣어놨어요. 완전히 제로죠? 만 원이 지금 현재 5.9% 상승했어요. 금액 보면 알잖아요. 코덱스 미국 S&P 500 TR 1,590원. 그러면 ETF 종목은 항상 만 원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590원이면 5.9% 상승했네요. 3개월 안 됐는데. 그러면 3개월도 안 됐어요. 4월 9일부터 5.9% 은행에 6년을 넣어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3달도 안 됐는데 5.9% 은행에 6년을 넣어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오를 수익을 단 3달도 안 돼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의 중요성, 특히 돈 걱정하는 사람들, 이 경제적 약자라는 사람들,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그동안 과정을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다 검색을 해보세요. 왜 은행에 잠재워 둡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일을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돈을 일을 시켜야 될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일을 하죠? 엄청나게 불어나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오는 것보다 더 많이 불어나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근로소득이 더 높아요. 자본소득보다.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요, 점점 바뀌어요. 근로소득보다 훨씬 커져요, 자본소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거예요. 킨덱스, 미국 S&P 500 봅니다.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915원이에요. 그럼 만 원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1,915원 붙었네요. 아니, 12,230원이에요. 한달 전에가 11,915원. 이것도 한 달간 2.64%. 코덱스 미국 S&P 500 2.62%죠. 한 달간 2.62. 킨덱스는 2.64. 0.02 차이 나요. 그러니 어떤 S&P 500이든 어떤 나스닥 100이든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똑같아요, 수익률이. 그러니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시작했어요. 만 원에. 근데 지금 12,230원. 그러면 2,230원 붙었네? 그러면 22.3%네? 1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8월 7일이 돼야 1년이거든요. 지금 6월 말이니까 아직도 한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22.3%. 은행에 22년 넣어놔야 돼요. 뉴스에 나왔어요. 은행에 1000만 원 넣죠? 세금을 빼고, 그 이자 수익에 세금 빼야 되잖아요. 세금 빼고, 6,700원, 6.7%.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1%죠? 6만 7천 원 받아요. 맞죠? 1000만 원에 100만 원, 10만 원. 예, 10만 원이 1%죠? 6만 7천 원 받아요. 1000만 원 넣으면. 그러니까 1%도 안 나오고 6.7% 나온다는 얘기예요. 0.67이죠? 1%가 안 되니까. 그러니 22.3%면 은행에 22년 넣어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보고 알면서도 왜 은행에 넣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가슴 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제가 돈을 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익을 내요. 그럼 저도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분들, 부자분들, 그분들은 관계없어요. 알아서 다 해요. 오히려 더 잘해요, 그분들.
그러니까 돈 그렇게 버는 거죠. 그런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죠. 꼭 하셔야 돼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금 1,660원이에요. 이것도 4월 9일날 시작했어요. 그럼 벌써 6.6% 붙었네요. 만원에 시작했으니까, 1,660원이니까. 4월 9일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보면 최저점이 5월 13일날 9,690원까지 내려갔어요. 만원이. 만원에 있어서 시작한다고 밑으로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집니다. 얼마든지 떨어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떨어졌었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이것도 만원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만원 넘어간 겁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5월 13일날 9,69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월 9일날 만원에 시작해서. 근데 이것이 지금 1,660원이면 10% 상승한 거예요. 주가가 하락한 만큼 수익률은 그만큼 상승해요. 5%가 떨어졌잖아요. 5% 쉽게 올라가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매수할 머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수할 머니. 매수할 머니.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4월 9일날 만원에 시작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8,715원까지. 그랬다가 지금 9,910원이에요. 짧은 시간에 한 달여 만에 14% 상승했어요. 한 달 전에 9,515원에서 9,910원으로 4.2% 올랐어요. 한 달에. 그러니 4%, 5%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은행에 4년, 5년을 놓고 기다려야 될 그 정도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 무수하는 거 샀다 팔았다 계속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주식은 언제 파나 하면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으로 5%, 10% 벌었다고 팔아요. 그랬다가 또 사요. 그랬다가 또 팔아요. 이게 망할 징조예요. 이것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수익이 조금 나요. 잃을 때요. 크게 잃어요. 많은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 만약에 그렇게 사고 팔아서 100만 원 벌었어요. 기분 좋죠? 잃을 때는 300만 원, 500만 원 잃어요. 그러니까 잃을 때는 크게 잃고 딸 때는 조금 따요. 뭐 그런 도박이 다 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주식은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조금 조금씩 모아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럴 때 목돈이 필요할 때 파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후에는 이제 근로소득이 끊어졌으니까 생활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매달 팔아서 생활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해요. 사고 팔고 해갖고 돈 버는 줄 알아요. 사고 팔고 해서 돈 잃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한번 봅니다. 우여곡절 참 많았죠? 한 달간에 12,700원이었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지금 5원 모자르는 13,995원. 9.9% 약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3월 24일 날이 제일 저점이었어요. 그때 종가 기준으로 1,055원. 그날 만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했었죠.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점 기준 지금 39% 올랐어요. 3월 24일부터 3개월 됐네요. 3개월간 40%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올랐죠. 1년으로 따지면, 1년이 아니라 연중으로 따지면 올 1월 초에 13,015원이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근데 지금 13,995원이잖아요. 7.5% 상승했어요. 작년 12월 8일 날 시작했거든요. 만원으로. 그러면 지금 3,995원이 붙었잖아요. 40% 올랐어요.
그러니 고점에 매수 후에 14,000원 넘을 때도 있었죠? 차이나전기차가. 고점 매수 후에 10,000원까지 계속 하락하는 동안 그때가 한 3개월 돼요. 2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매수 할머니 모셔오질 않고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본 사람. 그 사람들만 아직 수익이 안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제껴놔야죠. 3달 동안 10,000원까지 그렇게 떨어졌을 때도 매수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은 빼고 지금 차이나 전기차 보면 누구든지 다 수익이 나 있습니다. 수익도 아마 다른 종목보다 가장 크게 나 있을 겁니다. 왜냐?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죠. 떨어질수록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 매수 할머니 아주 중요합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봅니다. 한 달간에 26,265원에서 28,245원, 7.5% 올랐어요. 저점이 5월 14일 날 24,770원이었어요. 14% 올랐어요. 한 달여, 한 달 보름 만에. 지금 십몇 퍼센트, 10, 뭐, 5%, 6%.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은행하고 비교해 보세요. 은행하고 비교해 보면, 은행에서 몇 년, 십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차이나 전기차, 저점 대비 40% 올랐죠? 12월 8일 시작해서. 그러면 6개월, 7개월째 돼가잖아요. 은행에 40년을 넣어야 될 돈이에요. 미국 테크 탑10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간 7.7% 상승했어요. 그리고 4월 9일날 시작해서는 5.8% 오른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점이 5월 13일날 9,485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10,580원이죠? 11.5%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배터리주 중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봅니다. 한 달간 1.6% 가장 적게 올랐네요. 연중으로 보면 올 1월부터 지금까지는 10.9, 11% 상승했어요. 작년에 비하면 아주 조금 상승한 거예요. 타이거 탑10, 이거는 국내 종목에 투자하죠. 한 달간 6% 올랐어요. 연중으로 보면 6개월간 6.3% 올랐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간 상승률 1위 차이나 전기차예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약 9.9%, 10% 가까이 올랐죠. 연중으로 보면 6개월간 올 1월 초부터 지금 6월 말까지 6개월간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의외로 S&P500이에요. 17.8%, 그러니까 약 18% 올랐죠. 6개월 동안에. 코덱스 팡플러스는 11.6% 올랐어요. 나스닥 100은 16.2%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6.5% 올랐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른 것이 S&P 500. 그 다음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이 나스닥 100. 그 다음이 팡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라가는 ETF가 평균 연간 22-23% 올라요. 평균. 나스닥은 18-20% 올라요. S&P 500은 10% 정도 올라요. 삼성전자가 15%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보면 S&P 500 작년에 10%가 아니에요.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10% 오른다면 어떨 때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신 어떨 때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매달 1%씩 매도를 해서 생활비 써요. 근데 어떤 해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1% 빼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해는 10%가 아니라 30%, 35% 벌었잖아요. 그래도 1%만 빼잖아요. 30% 벌은 해라고 매달 3%씩 뺄 거 아니잖아요. 30% 벌은 해에도 매달 1%만 빼요. 대신 1%만 뺐으니까 더 많이 누적이 돼 있죠. 대신 안 오른 해에는 1% 빼면은 1% 이하만 올랐기 때문에 1% 빼면 손해죠? 아니에요. 30% 오른 해에도 매달 3%가 아니라 1%씩 뺐잖아요. 그러니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거의 정확한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나온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은행에 넣어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주식 투자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샀다 팔았다 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식들을요 안 팔고 그냥 가만히 놔두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간, 올해 6개월간, 1년간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다 눌러보세요. 1년간, 5년간, 10년간 얼마큼씩 올랐나.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개별 종목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개별 종목은 몰라요. 그러나 수십 개 종목, 수백 개 종목을 가져가는 ETF는 평균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종목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주 시가총액이 뭐 100억 이하, 아주 안 좋은 ETF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ETF는 다들 A급 ETF들이에요. 거기다 가장 안정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종목들이에요.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몇조, 몇십조, 몇백조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ETF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 종목들이 다 수천억 원씩 되는 ETF 종목들이에요. 그러니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다가 한 달, 6개월, 1년, 5년 누구든지 확인해 보세요. 구글에 가서. 떨어진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손해를 보고 망하나 하면은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안 팔고 꾸준히 놔두죠. 얼마나 편해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타이밍 맞추느라고 샀다 팔았다 해보세요. 정말 피곤합니다. 시간 많이 뺏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사두고 1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사두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돈이다. 결국에 지나 보면 시간이 돈이에요.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 전에 댓글에 6월 1일 날 시작을 하셨다 그랬어요. 용기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처음부터 큰돈 넣지 마세요. 확신이 섰으면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직 확신이 못 서신 분들 20만원도 좋아요. 종목당 3만원씩만 넣으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두 달, 6개월 지나면서 수익률이 늘어나는 것을 은행 이자와 비교를 해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씁니다. 그때부터 좀 더 많은 금액을 과감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